좋은 상품이 있어도 그것을 잘 표현해줘야 소비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쇼호스트 공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인재가 있어도 그 인재를 잘 포장해서 보여줘야 합격됩니다. 저는 쇼호스트 학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홈앤 쇼핑에 합격한 김정원 학생의 수업을 공개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주는 거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김정원 쇼호스트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미지를 결정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유난히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광고 모델 활동을 하면서 뷰티 관련 상품, 은행, 통신사, 식료품 광고 등 정말 다양한 상품군을 만날 수 있었고요. 연기 활동을 하면서는 냉철한 경찰부터 폰스 같은 간호사, 때론 표독한 불륜녀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두루 쓰임새가 많다라는 평가를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저의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가의 샤넬부터 저가의 청국장까지 그 어떤 제품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쇼호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지요? 저희 학원에서 만들어준 자기소개입니다. 지난해 3월에 백호같이 하얀 얼굴로 저희 학원에 찾아왔어요. 이미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수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혹시 괜찮다면 기초반부터 양성반부터 배우는 게 어떠냐라고 권했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다른 데 다녔는데요 하고 거부할 텐데 예, 기초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차근차근 기초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전문반을 하면서 저에게 개인 지도도 받았어요. 저는 집중적으로 PT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세일즈 경력이 없기 때문에 상품을 파는 부분이 약했거든요. 잘해요. 잘하는데도 본인이 잘하는 줄 몰라요. 전 그래서 자신감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지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만 팔수 있듯이 본인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도했는지 강의 실황을 약간 편집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서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나? 어떡하죠? 저 엉뚱한 얘기예요. 이렇게 너무 다 얘기하니까 지금 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저는 성분 보고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런 것도 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져가서 안할 수도 있어. 그건 일단 준비해 가는 건 좋아요. 시험 볼때 끝까지 한번 보자고. 분위기를 봐서 일단 애들 또 준비하는 것도 보잖아. 안 하는 분위기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는 분위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다시 준비하는 거. 가야겠네, 그거. 아니, 그건 굳이 뭐 가져올 필요는 없고. 있다면. 그래서 아니면 그냥 손에다 하려면 손을. 되는 거예요? 내거 화장품, 내거 마스크팩. 이거 되게 좋아. 얘는 내 내꺼 거야. 화장품, 내꺼, 네. 내꺼야. 그런 이런 말은 마스크팩 보고 계시는데, 짠 그래서 게 아니잖아. 저는 내가 얘기하느라고. 결과물이 더 중요하지 하고 싶은데, 사실 매일매일 관리하고 싶다. 요즘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관리하고 싶다. 요거 1차 PT야. PT 한번더 있단 말이야. PT가 더 있다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한 100명 될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100명은 안 되다 50명은 넘어. 하루에 내가 봐야 될 사람이 30명이야. PT를. 누가 자연스러운가, 개성, 특히 개성 있는가. 개성이라는 게좀 신선한, 기존 쇼호스트를 흉내내는 거 아닌, 흉내내는 거 같지 않잖아. 요즘 시간에 편안하게 대화형으로 하고 있다고. 그치? 이런 사람을 뽑지 않을까? 나 같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중간에 죄송합니다. 다시 합격은 안 하면 되는 거야. 집중만 좀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그냥 1차는 통과야. 내가 한두 명 내가 반대하고. 사소한 것까지 막다 신경 쓰다 보니까 큰 흐름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으로 내 말을 하는 거. 그게 되면 되는 거야. 신입한테 뭘 말하겠어? 자기가 들어서 메인 잡겠어? 옆에서 분위기 띄워주고 네 그렇습니다. 와우! 야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니까.